번째 세트입니다. 라만차에서 조일장 선수와 김윤중 선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죠. 예, 예. 배풍 터졌죠. 예, 아까 제가 해설을 이러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저희 방송에서 또 200개 호기님께서 20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 뭐 네. 박철민 형님. 내가 참 김민철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도 박철민 누굴까요? 어떻게 불멸의 뭐, 이순신을 보고 팬이 됐다는데 뭐죠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에 흔히들 있는 이제 시청자분들이죠. 프로 불편러들이라고 전문 용어로 뭘 하든 간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예, 네, 경기가 재밌어도 불편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불만 있고 네. 뭔가 좀 쌓여 있는 사람들. 저희한테 푸세요. 저희 혼내주세요. 저희 혼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별풍선을 혼나는 거. 그지? 요? 네, 그것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네. 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긴 네, 있어요. 어떻게 네. 많은 분들의 전부 다 마음에 드시겠어요. 저희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이제, 질책과 또 칭찬, 당근과 또 채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김철민 캐스터님과 예. 지금 저희가 함께 많은 시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철민 캐스터님이 이렇게 마르시고 별풍선 하시는 거를 최근에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힘드세요, 김철민 캐스터님이. 아, 살 빠지는 거 보세요. 네, 살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본인한테 오는 별풍선도 다 이제 종목체험장 상금과 네, 그렇죠. 뭐 이제 뭐 차비 등등등으로 다 내보내고 사비들 많고 이래서 정말 힘듭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억수로 많이 맞는 나 이거 저번 지난주에 알았어요. 아 이게 뭔지 업을 억수로 많이 받는 방송으로 지금 등극했대요. 난 야 내 학창 시절에 등극 이런 거 많이 못 해봤거든요. 아 근데 아프리카 와서 그러니까 1등을 가장 추천을 많이 받는 예예 예, 이게 반장 선거 나가서 바로 반장 됐어요 지금 예. 이 정도 추천 쓰면 IR님이 아까부터 계속 불러달라는데 IR 알겠습니다. 자 반갑고요. 자 일단은 경기를 보도록 하죠. 포지부터 건설하고 일단은 프로브는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지금 오버로 마주치면서 이제 다시 5시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민주 선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쯤 더 있죠. 흔히들 네? 말하는 포토러시. 지금 12 앞마당 멀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캐논러시를? 뭐, 네, 캐논러시 같은 경우를 지금 해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네.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 조일장 선수가 노스폰이 3회 처리 전략을 쓰는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또 선택의 카드가 있습니다. 저 세 번째 멀티 캐논러시를 하러 가느냐 아니면 앞마당 쪽에 캐논러시를 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초속으로 테크트리를 올리느냐. 예. 일단은 자, 말씀하신 것처럼 노스포닝 3의 처리를 지금 서쪽 라인 따라 쭉 가져가고 있는 모습에 이 조일장 선수이긴 해요. 저그가 예. 프로토스 상대로 거의 이런 전략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뭐 캐논러시의 위험성도 너무 크고요. 프로토스의 초고속 테크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그 입장에서는 이제 히드라류 흔히들 말하는 땡이드라로 전략이 압축이 되어버리거든요. 야 지금 이제 스포닝 불가요. 많이 듣죠? 예 지금 조일장 선수는 그냥 자신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노스포닝 3회 처리하면은 테크트리든 내가 늦을 게 뻔하지만 나의 장기인 히드라로 너에게 침을 뱉어주겠다. 네. 네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겠다. 히드라를 써주겠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자 일단은 3시 지역에 있는 추가 처리는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의 김윤중 선수입니다. 또 지금 이렇게 또 약간 드립을 치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다 이게 조금 힘들어요. 네. 1경기에서는 뭐 경기들이 너무 진짜 진지하기 때문에 저도 좀 진지해진 건데 네. 경기 초반에는 솔직히 좀 볼 거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어딜 가나 있는 우리 프로 불편러들. 예. 네. 제가 형님들의 불편을 최대한 없애드리니까 예.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혼내주세요. 그 답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못 그러게. 자 일단은 프로브는 계속해서 살아서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조일장 선수는 이제 이 프로토스의 초고속 테크트리를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예. 김민준 선수는 본인이 테크가 빠른 만큼 이거를 또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 두 선수 머리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레어 테크를 밟아 나가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자 김민준 선수의 일단 1딜러 뛰었고요. 예 프로브 함께 공격 효과. 자 일단 저글링은 보이는 게 네 마리, 여섯 마리. 미네랄 뒤에 들어가죠. 미네랄 뒤에 들어가서 장파파 포지션이. 자, 자 드론이라도 아니 1대1 그렇죠. 질러 장파파. 예. 자 하지만 2대1 싸움. 자 질러서 죽었습니다. 자 역시 스타게이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예.
자, 이제 커세어가 나왔을 때 보통 저그가 정상 테크트리를 밟았으면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사냥을 할 때 스콜지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커세어가 나와있을 때 스콜지가 안 나옵니다. 테크트리가 느리기 때문에 조규창 선수가 이걸 히드라로 분명히 방어를 할 텐데 이 이후에 프로토스가 어떤 카드를 꺼내 드느냐예요. 뭐 다크테플러냐 아니면 바럽질러시느냐. 네. 자, 일단 조일창 선수 초반에 처리를 3개를 가져간 거에 비해서는 위기 없이 잘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죠. 예, 지금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조일창 선수가 해처리가 빨라서 라바들이 많은 만큼 뭐 드론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유닛들이 많을지언정 테크트리는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김민주 선수가 이거를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히드라 리스크 대는 확인이 됐고 해처리 하나 더 가져가고 있으면서 완전히 뿜어낼 준비라고 있는 조일창 선수입니다. 예, 뭐 지금 김민준 선수가 커세어로 뭐 오버로드는 한 두세 개 정도 최소 세 개 정도까지 잡아줘야지 예. 테크트리를 빨리 올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이후에 뭐 빠른 다크 템플러라든지 아니면 뭐 발업질러 이런 것들로 조일창 선수에게 계속 압박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그 임무를 띄고 있는 커세어가 지금 선의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밑에 히드라가 지금 받치고 있어요. 오버로드를 말씀하시고 자, 세 마리 정도 잡을 수 있을지 일단 못 잡고 떠나갑니다. 네, 센터에 오버로드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저것들은 필수로 잡아줘야 되고요. 해철이 가서 봐. 해철이 몇 덩입니까? 하나, 둘, 지금 여기만 네 개. 여기 두 개, 여섯 개, 예. 일곱 개요, 일곱 개. 야, 지금 일곱 동 3회 처리를 해서 와.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건물도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예.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직원들도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예. 많아요. 그렇죠. 예. 자, 이러면 쏟아져 나오는 병력 지금 그 김윤중 선수가 감당이 가능할까요? 근데 김윤중 선수가 지금 뭐 테크트리를 빨리 밟은 것 치고는 이득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버로드를 못 잡았어요. 하나도 잡지 못했고요. 예. 그렇다고 뭐 빠른 다크 템플러로 견제를 간 것도 아니고요. 아, 이제 한 기 잡았네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오버로드를 지져주고 있는데 자, 이것만으로 지금 뿜어져 나올 만한 병력을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온리 히드라 체제를 지금 밟아나가고 있는 조일창 선수거든요. 예, 그리고 김민준 선수가 약간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커세어 정찰을 통해서 스파이어가 없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스파이어가 없는 걸 확인을 하면은 지금 커세어를 모으기보다는 게이트웨이에 신경을 써야 될 단계인데 아, 지금 계속해서 커세어 공업이 돌아가면서 커세어를 모아주고 있다는 점 저런 거면은 뭐 김민준 선수가 약간 지금 판단 미스가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일단은 그 3시 지역에 있는 건 하나는 챔버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세 개 그리고 예 해처리 그게 많아요. 중요한 거는 많다라는 겁니다. 해처리가 그렇죠. 지금 김윤중 선수가 오버로드 역시나 지금 정확하게 세 개를 잡아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근데 저 세 개를 조금 빨리 잡아줬으면은 이제 저그가 뭐 오버로드 트러블도 걸리고 해처리도 좀 더 늦게 늘어날 테고. 예. 해처리가 늦게 늘어나면은 뭐 드론과 히드라들이 좀 더 늦게 나오는 상황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이미 저그가 다 째놓은 상태에서. 오버로드 사냥이 들어갔고 그렇다고 뭐 프로토스가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는 네, 저그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오버로드 셋을 잡았을 때 영향가가 있을 때는 아까 그 한참 전이었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오버로드 셋 잡고 다시 빠져나오고 있는 커세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차에서 조일창 선수가 예. 전략을 잘 짰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냐면요. 보통 이제 국민맵이라고 불리는 뭐 투원 이런 같은 이제 맵들은 언덕에서 두 번째 멀티 방어가 쉽습니다. 예. 하지만 라만차는 뻥 뚫려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병력을 엄청나게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럼 프로토스가 자연스럽게 멀티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걸 예. 이용해서 조일장 선수는 본인이 처음에 배를 불려놓은 상태에서 프로토스에게 멀티를 최대한 늦추고 프로토스에게 반 올인을 강요한 다음에 본인은 본인이 이제 할 걸 하겠다. 야, 괜찮죠? 조일창 선수 전략 잘 짜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짝이 잘 해놓고 있는 조일창 선수. 일단 히드라한테 모여있고 일단 건물 깨고 움직이고 있는 질럿들 그리고 커세어는 공이럽이 되겠습니다. 스타가 아주 게이트웨이 추가 원래 보통, 돌아갑니다. 보통 타이밍이면은 지금 저그가 드론을 보충을 하면서 성큰을 끼고 드론 보충 이후에 지금쯤 이제 히드라가 쏟아져야 될 시간인데 예. 지금 이미 다 드론들이 보충이 돼 있고 지금부터 히드라가 쏟아지고 있다. 프로토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자,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히드라들 쫓겨가고 있는 질럿들입니다. 김인중 선수의 저 질럿과 템플러들은 뭐 아까 그 박정진 선수의 공 이업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저 질럿과 템플러들은 공격과 동시에 방어가 돼야 돼요. 예. 무슨 소리냐면은 공격을 통해서 적에게 압박을 주고 성끝 하나라도 더 강요를 시키고 적에게 드론보다는 히드라 강요, 그 테크트리를 못 올리게 한다는 그런 특공대 역할을 함과 동시에 멀티를 해야 된다는 방어적인 움직임도 띄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격도 못 하고요. 저 질럿들을 방어에만 써야 돼요. 자, 일단 셔틀을 보유하고
공격을 전면적으로 지금 병력 다 끌고 나가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김민중 선수는 스파이어가 없다는 적의 단점을 10분 활용해야 됩니다. 러커도 나오고 이게 좀 깝깝해집니다. 프로토스가 딱 깝깝해지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죠. 예, 김민중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스파이어가 스콜지가 없기 때문에 5시에 원다크 드랍 이후에 그리고 8게이트 질러 드라군 템플러 거의 반 올인. 아까 조일장 선수가 그림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셔틀이 날아가긴 합니다. 벌써 러커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셔틀 슬슬 돌아오고 있고요. 이거 언제 다 제거하고 지금 연산밭이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계속 흘러나가면은 진짜 김민중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저버리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승원으로 바뀌어 저태규. 예, 좀 봐주십시오. 네. 태규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원 형님은 비쌉니다, 여러분. 예. 저는 쌉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김철민 캐스터님께 별풍선 많이 쏴주시면은 이승원 해설위원님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누가 못 데려와? 예. 돈만 많으면 다 데리고 옵니다. 풍석키 앵커를 해설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거의 공짜거든요. 그렇죠. 자, 아무 때나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스톰이 장렬하고 있습니다만 답답함을 뚫지 못하고 있는 일단은 게이트웨이가 하나 깨질지. 아, 드라군 답답해. 자, 퀸 마녀님께서 별풍선을 100개 혼내주겠습니다. 아파요. 감사합니다. 더 고맙습니다. 아프고 싶어요. 이승원 해설위원님을 부르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민중 선수의 8게이트 이제 드라군 질러 템플러 한방 올인이냐 아니면은 저그의 무적 방어냐로 이제 갈리게 되는데 예. 지금 구도로 보면 프로토스가 무난히 지는 무난히 예, 구도예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심정을. 예, 제가 이렇게 많이 졌거든요. 어제도 예. 이렇게 졌어요. 어제도요. 예, 저는 멀티 못 먹고 저그들은 멀티 다 먹어놓고 뚫고 나갈라 그러면은 저글링과 럴커 엄청나게 많고 그렇게 두드려 맞다가 아 저그 왜 이렇게 사기야 이런 얘기 나오고 서로 사기. 예, 프로토스가 무난하게 치는 그림이에요. 자, 일단은 퀸즈레스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조일장서 정말 무난합니다. 자, 프로토스 정말 프로토스는 한방 아니겠어요? 뚫고 나 뒤에 뭡니까? 설마 저거 러커 두 마리면 아 김민준 선수 진짜 메탈 나갑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자, 러커가 사부작 내리나요? 아~ 떨어졌어요. 한기씩 네. 와 완벽합니다. 자, 예 조일장 완벽해요. 지금 완벽합니다. 프로토스가 한방 나가려다가 지금 집으로 다 귀가했죠. 아니 이거는 뭐 지금 보면은 예. 그냥 우승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게 야 이 러커 예. 예, 프로토스에게 지금 올인을 강요시키고 있는 조일장이에요. 예. 설마 저게 드랍일까 했는데 프로토스는 지금 정면에 다 힘을 집중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저런 드랍을 통해서 프로토스에게 신경을 거슬린다. 예. 그러면 프로토스가 전병력 끌고 나가기도 애매하거든요. 말하자면 러커 딸랑 두 마리로. 그렇죠. 저 러커 두 마리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프로토스는 아 공격도 못 가게 하고 그렇다고 멀티 먹고 프로토스가 꿍하니 가만히 있자니 저그는 계속해서 배를 키우고 있고 예. 아 진퇴양난입니다. 일단은 프로토스의 병력이 지금 공이업은 되어 있거든요. 자 점점 좀 그 질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병력으로 한 방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지금 그 전태규 해설위원께서 해주셨거든요. 김민중 선수가 지금 두 번째 멀티 먹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예. 이거를 본인이 치고 나가면서 전투로 이득을 많이 챙겨와야 됩니다. 즉 공격을 통한 수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9시 인근에 있는 멀티를 지킬 수 있으면서도 전세를 좀 역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격 안 다니고 가만히 있으면은 트리플 멀티 견제받죠. 드랍에 견제받죠. 곧 있으면 저거 하이브 터져서 막 디파일로와 별의별 유닛 마법 유닛 다 나오죠. 예. 그래서 김민중 선수는 공격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아 공격을 통해서 뭔가 지금 풀 그림도 안 나와요. 답답한 상황이죠. 자, 저기도 이제 공이업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그 중앙 지역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프로토스의 병력입니다. 지금 이 라만차 맵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군데군데 언덕이 많거든요. 회오리 네. 이제 풍차 모양으로 언덕들이 되게 많은데 저 언덕에 저렇게 러커들이 배설이 되어 있으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나가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띄엄띄엄 저그 유저들 지금 보시는 분들 아 이쁘게도 벌어해놨네. 예, 저그 입장에서 보면 참 이쁘게 벌어해놓은 거고 프로토스 입장에서 보면은 더럽게 진짜 예, 토악질 나온다 그러죠. 더럽게 하네 이거잖아요. 아 진짜 더럽다. 이거 뭐하라는 소리야. 야 스톰 한 방에 럭 한 마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호주의장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를 선물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김민영 선수가 이기려면 예. 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중소전쟁에 가른다든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고요. 예. 견제를 통한 이제 뭔가 이득을 챙겨와야 되는데 지금 견제 방어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럼 김민영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냐? 하나 있습니다. 저그가 유닛을 헌납해줘야 돼요. 네, 지금 조일장 선수가 김영란법 어기고 예. 저글링 히드를 한 6부대
김민주 선수에게 선물로 뇌물로 갖다 바치면은 김민주 선수 그 뇌물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그 전 이봉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기분파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심경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일장 선수 입장으로서 그런 무모한 무리수를 둘 것인가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조일장 선수는 급한 게 없죠. 그냥 방어만 네, 하고 있어도 프로토스는 알아서 자원이 마르고 알아서 유닛을 계속해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꼬라박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유닛을 무의미하게 사용을 하고 바로 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거가 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이 라인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마신들 순간에 똥멍충 훌륭하신 분입니다. 똥멍충이님 자, 지금 프로토스의 꼬라 한방 나와 한방 자, 뚫고, 조일장 선수 지금 병력이 위에서 돌고 있어요. 자, 뚫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조일장 선수. 야, 조일장 선수. 스톱! 사이언 스톱! 대박 들어갔어요. 자, 스톱! 와, 지금 조일장 선수가 지금 질러낙하한 드라군이 뚫고 나올 때 덮쳤어야 됐는데, 예. 러커밭이 다 걷어내주고 덮쳤어요. 와, 자, 이거를 진짜 그냥 짤 이겼어야 돼. 그 무조건 이겼어야 됐는데, 저기가. 예. 와, 그냥 손쉽게 그냥 좀 편안하게 이겼네요. 편안하게 이겼어야 되는 싸움을 그냥 이렇게 되면 일단 프로토스가 숨통인 줄 알아요. 약간 트였어요. 예, 산소호흡기 달았습니다. 말하자면은 뚫고 나오기 위해서 프로토스도 굉장히 많은 병력을 쏟아 부은 상황이고 지금 그 조일장 선수는 이거 나온 게 그닥 크게 데미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원래는 프로토스가 저 병력이 나오면서 전멸을 했어야지 그게 좀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예. 언덕에 있는 러커 숫자만 한 분 정도였는데 그 러커들이 좀 거둬내 쥐고 질러 저글링과 히드라들이 덮쳤기 때문에 와, 이 싸움 자체는 일단 김민주 선수에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싸움이었습니다. 예. 근데 조일장 선수가 약간 실수를 하긴 했지만 곧 있으면은 프로토스의 앞마당과 본진 자원이 마르고 멀티를 먹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지금 프로토스의 유닛 조합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프로토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스 유닛 조합이 깨지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가스 유닛 조합이 한번 확 무너졌기 때문에 김민주 선수는 다시 한번 유닛을 추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민준 예. 선수가 유닛을 추스릴 때 저그넷 멀티를 쭉쭉쭉 펴주면서 드롭 보충해주고 또 드랍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드랍 벨라를 통한 또 괴롭히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디파일러를 통해서 멀티 견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다시 한번 뚫고 나오기 위해서 숨통 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만은 조일장 선수는 아까 중원 지역에서 전투가 한번 벌어졌습니다만 크게 대세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전태규 해설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조일장 선수도 상황이 좋았다 해도 저렇게 러커를 쓸데없이 낭비해버리면은 안 되죠. 혹시나 하는 일만의 가능성으로 역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조일장 선수도 끝까지 집중해줘야 됩니다. 어쨌든간 저렇게 좀 가랑비에 옷이 젖다 보면 일단은 지금 이게 셔틀이 떠나고 있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이제 본인이 유닛을 잘 뽑아놓고 잘 이제 발전을 했다 해도 센터 싸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게릴라를 아무리 잘해봤자 셔틀까지 중간에 인터셉터를 해주고 있는 조일장 선수 분위기는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그까지 묻었고요. 지금 프로토스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뭐냐면요. 예. 저렇게 디파일러가 뜨기 시작하면 플레이그를 얻어맞지 않습니까? 예. 플레이그를 뒤집어 쓰는 순간 러커가 매설되어 있는 곳은 공격할 생각도 못해요. 예. 왜? 다가가는 순간 그냥 없어지거든요. 잘 녹죠? 예. 자, 플레이그. 자, 그러면서 사방에 터쳐두고 있는 적의 병력 감싸면서 들어오고 있는 히드라와 그리고 저글링 그리고 러커 스톰이 떨어진다면 어느 쪽 스톰을 써야 될지 일단 치고 빠지고 있는데 주파일의 다크 스톰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후퇴 아, 김민준 선수 지금 싸움을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데 예. 경기 지금 그 그림 구도라 그랬죠? 예. 조일장 선수가 너무 그림을 지금 잘 그려놨기 때문에 전투의 김민준 이득을 보더라도 아, 지금 전반적인 이제 그림 자체를 보면은 예. 김민준 선수가 전투에서 계속 이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전쟁에서는 식의 그림이 계속 흘러가 버리다 보면은 전쟁에선 져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센터 중원 지역에서만 몇 번이나 지금 몇 번째 교전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만큼 나왔습니다. 센터 조금 더 한 발짝 나오고 있는 자, 언니네님께서 별풍선 50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히 지금 김윤중 선수가 못하다기보다는 네. 조일장 선수가 지금 너무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고 밖에 안 보이네요. 초반 판짝이가 바로 이제 쓰레처리 가져가면서 돈? 돈 얼마나 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나 돈 많아. 겁이 네. 많아. 나도 그러니까 많아. 이제 김윤중 선수는 멀티 먹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한 방에 영혼을 담아야 됩니다. 이 한 방으로
한시 쪽, 세시 쪽 멀티를 다 날려버린다. 그럼 김민주 선수가 잡아올 수 있지만 아 조유정 선수가 싸움을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뭐 발로 한다 그러죠. 예. 발로 하지 않는 한은 이거는 조유정 선수가 편안하게 잡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많은 병력들이 이제 또 앞으로 플레이를 갖고 쓸 거란 얘기입니다. 네, 김민주 선수 시간이 없어요. 계속 피를 뒤집어 쓰다 보면은 흔히들 뭐 이제 질럿이 사라질 때 연기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진짜 질럿들이 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자 KT 파일러 플레이그! 플레이그 또 맞았어요. 양념을 맛있게 쳐놨습니다. 자 여기 날리는 거 여기 날리면서 병 어우 여기를 날리는 건 좋은데 저 병력들이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살아남아야 돼요. 징그럽게 지금 징그럽니다. 야 확실히 싸움은 김인유 선수가 정말 잘해주네요. 전투는 잘해요. 근데 병력이 툭 나오게 지금 적의 병력이 야 잡은 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병력들을 다 잡아버리고 저 병력들이 다 살아나와야 되는 김인유 선수인데 예. 지금 앞뒤로 이렇게 되면 갇혀버리거든요. 예. 멀티 하나와 프로토스의 전병력 야 이렇게 되면은 이득을 보는 거는 저구 쪽이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9시 말고는 9시 여기 말고는 자원이 없어요. 다 말랐습니다. 지금 조일장 선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네 마음이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누가 돈 더 많은지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윤준 선수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단 하나입니다. 전투를 잘해서 그리고 그 조일창 선수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 돈입니다. 그렇죠. 에,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돈 많은 게 장땡이에요. 네. 에, 아무리라도 주먹 세면 뭐합니까? 그럼요. 돈 많은 사람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글링이나 티드라 고용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프로토스가 저 병력들이 일단 살아나와야 됩니다. 예. 살아나와야 되는데 아 저그들이 지금 저그가 지금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짜 저그스러운 거죠 이게. 네, 이게 저그들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죠. 화려한 물량, 시원시원한 저글링 히드라 쏟아붓기, 단순하게 생산 어택. 자 그렇게 되면 프로토스는 또 이제 머리를 한번 써봐야 되는 게 본진에서 나온 병력들로 이제 뭐 한시 멀티 쪽으로 움직이면은 저그의 병력들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때 3시에 있는 병력들을 빼오는 플레이 이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한데 저기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센터에 뭐가 편집이 또 나오는데요? 아니면 저 병력을 앞뒤로 싸잡아 버리면서 저 병력들이 합류를 해버린다면 병력을 합류를 해버리면 아직까지 에그 상태 몰라요. 자, 몰라. 자, 스톱 떨어질 수 있어. 김윤중 선수를 전투로. 전투를 다급해요. 이게 악한이면 말이야 악한이. 와, 김윤중. 전투가 와 기가 막힌데요. 자, 이거 이 상황을 지금 전투로 다 극복하고 있어요, 김윤중. 악한이 무장. 지금 공사만 악한이죠, 이거 아마. 예, 지금. 오, 조일장 선수 이거 지금 한심할지 무너지면 모릅니다, 조일장. 왜냐면 지금 이 병력을 통해서. 병력도 잡아먹고 또 멀티를 가져왔으니 기반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스톱! 조일장 선수 여기 멀티 날아가면 져요. 막아야 됩니다. 조일장 병력이 끊겼습니다. 자 커널 타고 오고 있는데 야, 자 나오자마자 김민수 스톱! 선수가 나오자마자 스톱! 전투로 이걸! 자 13킬! 18킬! 전투로 이거를 받아옵니까 김민중? 용사우저 커널 깨졌습니다. 커널 깨졌어요. 야 김민수 선수 잡겠는데요 전투로! 와 전투로 이걸 역전합니까 김민중? 자 그리고 1단백 국회기를 겁니다. 아칸 장렬이 전사! 야 김민중 선수 이거 뭐가 또 나와요. 와 잡을 것 같은데요. 하이템 블러 이거는 스톱을 써도 되고 아까 이래도 되고 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옛날 때부터 나왔던 프로토스의 예. 로망이거든요. 로망이죠. 임성준 선수가 했던 말 프로토스는 언제나 한 방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김민중 선수의 방에서는 별풍 축제가 벌어집니다. 야 이거 프로토스 정말 안 좋았는데 와 전투로 계속 이득을 보더니 결국에는 전투로 승리를 따오네요. 야 불꽃놀이 할 수 있게 했는데 김윤중 선수 인생 경기 맞습니다. 이걸 뒤집습니까? 그렇게 모진 폭발을 겪고 고생 끝에 낙이 옵니까 김윤중 선수? 오늘의 MVP 인정. 야 김윤중 선수 와 20킬 위폭당당 악한 그래 프로토스는 이 맛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말도 안 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수 병력이 12시 쪽으로 와 김윤중! 야 김윤중 선수 정말 상황 안 좋았는데 그거를 전투로 계속해서 이득을 챙겨오더니 결국에는 그 불리한 상황을 전투로 와 이득을 결국에 챙겨오네요. 이거 진짜 김윤중. 이거잖아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시죠. 이걸 지네 조일장 선수.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올 만한 나오죠. 근데 아직까지 경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예,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몰라 예. 아직 모르는 거죠. 모르긴 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페이스 자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예, 너무 와버렸습니다 프로토스에게. 이야 지금 그 릴레이 체 이거 입장이 바뀌었어요.
야 진짜 과거에 떵떵거리던 조일정 선수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야 이거를 그냥 힘으로 뚫어버리는 병력 조합이 하이템플러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저 하이템플러는 이제 마나만 차면 무제한을 쓸 수 있지만 저그는 저런 게 없거든요. 조일정 선수 멘탈 나가겠는데요. 야 이런 경기를 진다 그러면은 조일정 선수의 멘탈보다는 김인중 선수가 의기양양해졌죠. 그렇죠. 네. 지금 진영환 선수가 팔짝기가 그렇지 김인중 2킬 막 이럴 수 있어요. 김인중 선수 그냥 진짜 흔히들 말하는 막말로 야 이거 별풍선 내놔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인정. 예. 나라도 쏴주겠다 진짜. 야 그리고 예. 지금 6시 가져가면서 둘러치면 수비를 해도 됩니다. 와 이런 경기는 진짜 터져야 돼요. 김인중 대놓고 그냥 별 내놔라 그래도 와 시청자들 입장에서 야 진짜 이거는 내가 줄게 네가 주지 말래도 줄게 이런 경기예요. 말씀드렸죠. 김인중 선수가 단골입니다. 1회차를 제외한 모든 종족 중앙전에 15회 연속 출전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김인중 선수가 그동안 나왔던 거 자, 프로토스의 쇼타임! 아, 위풍당당한 저글링의 힘이 안 보입니다. 인생 몰라요. 스타 몰라요. 플레이그 모르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그 뿌려 이거야 뿌려. 내가 뒤집어 써줄게. 와 이거는 흔히들 말하는 이제 내 인생에서 진짜 인생 경기를 했다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이기면 와 진짜 인생 경기 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김민준 선수의 인생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스톱 쇼 천지 스톱 불꽃놀이 김민준 선수의 전투가 오늘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 미친 것 같네요. 억지척. 원래 김민준 선수가 정말 자본이 나온 괴물이긴 한데 자본이 없이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와, 이 자본이 없어도 혹시 자수성가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대박이 그렇죠. 났어요, 김인주. 야, 캐치하면서 욕났는데요. 야, 근데 진짜 전투가 기가 막. 와, 제게 김인중 선수의 2킬 기록하는 장면을 여러분께서는 함께 지켜보셨습니다.